아니, 잘 들어, 얘들아.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중간고사 시험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쉽게 나와요. 1년 빼고. 근데 그 쉽게라는 얘기도 그렇다고 대충 풀어도 100점 나올 정도로 쉽냐? 그것도 아니다. 그나마 니네 부담 줄어주려고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기말고사는 다 난이도가 올라가. 범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얘기죠. 6월에 보여줘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중간고사 때는 과목수가 적어, 기말고사 때는 과목수가 늘어나요. 근데 특히 이제 부안 중 니네가 걱정이야. 이거는 니네가 아니야. 하나 왔구나. 부안중도 그렇고 일부 학교는 시험 과목도 더 적어. 보통 5개 반 이틀 동안 3개 2개 아니면 4개 번을 하면 2개 2개 이렇게 이틀 동안 봐요. 근데 기말고사는 거기에 3, 4개가 늘어나요. 그럼 3일 동안 봐요. 공부해야 되는 양이 좀 늘죠,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 근데 중간고사 때 시험 과목이 특히나 더 적은 학교, 부안중 같은 경우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영수만 봤어. 영수만 봤어. 국영수만 보는 학교도 꽤 많아. 주말에 국어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지.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시험 보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 다 학원에 의존하는 과목이지. 뭐 어떻게 되겠니? 어차피 학원에서 다 해주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시험 공부 시간이 없어. 거의 없어. 근데 난 이걸 경고를 이미 했어, 얘들한테.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너 다른 학교처럼 시험 공부 5과목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기말고사 때 개망해라고 얘기했는데 걔네 다 기말고사 개망했어. 이유가 뭔지 알겠니? 중간고사 때 과목이 너무 적어. 근데 기말고사 때 과목이 갑자기 7, 8개 늘어나. 2배 넘게 된 거잖아. 3개 받던 학교, 2개 받던 학교 2배가 넘어가잖아. 근데 공부를 그때처럼 한 거야. 그럼 걔네는 경험이 없죠. 다른 학교는 모든 과목을 학원 과목이 학원만에 의존하지 않잖아, 니네. 역사, 과학 같은 거 보통 혼자 하잖아. 맞죠? 근데 그거를 중간고사 때 이미 한번 뭐 혼난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도 없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꽤 많단 말이야. 학원 과목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걸 한번 부딪혀보고 당해봤으니까 애들이 아, 기말고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어? 보통이라면 좀더 열심히 하겠죠. 또 과목이 늘어나니까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시험 공부 시간도, 기간도 더 늘어나야 되고, 시간 투자도 좀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데, 일부 중간고사 때 과목 수가 적었던 학교는 경험이 없잖아.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매해 과목 보는 게 바뀌어, 니네. 줄고 있고 수행평가 비중이 늘고 있단 말이야. 작년엔 아니었지만 본인들 학교도 하다못해 서술형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과목수가 더줄 수도 있는 건데, 니네도 대비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뭐 다, 부안중 빼고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5개씩 봤어, 작년에. 부안 2개밖에 안 봤어, 영수. 부안중에서 기말고사 때다 고생했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 시간 투자를 안 해본 애들이 갑자기 기말고사 때 과목이 확 늘어났단 말이야. 하긴 해야겠고 해서 했는데, 절대적으로 시간 투자가 안된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될수 있단 말이야. 중간고사 때 과목이 더 줄어들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계약이 미뤄질 수 있잖아. 없어지면은 시험을 아예 안 보면 더 큰일 나는 거지. 기만해. 더 큰일 나는 거야. 왜 시험 공부 자체를 안 해봤잖아. 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학원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안본 학교가 있었어.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기말만 본 학교가 있었어요. 뭐 비산중부터 해가지고 몇몇 학교가 있었는데, 걔네들도 기말고사 때 개고생했어. 왜? 시험 공부라는 걸안 해봤잖아. 딴 애들은 중간고사 기간에 해봤잖아.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내가 4주 전부터 하라 그랬거든. 아무리 못해. 내말 듣고 예방접종 맞은 애들은 5주 전부터 하는 애들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2주 전에 했어요. 시험 공부 한 번도 안 해보네. 그게 되겠니? 안 되죠. 당연히 안 다, 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다, 학원 공부했었던 수학하고 영어도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게 뭐, 그럼 뭐해. 평균이 막 80점도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수학 영어만 잘 봤다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야, 얘네가. 일단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구분지지 말고, 내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 적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 시험 기간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정도는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니네들한테 저번에 저쪽에서 특강할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
시험을 못 봐도 당당하게 못 보라고 얘기했지? 그게 무슨 얘기였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장을 받지 않느냐. 아까 확률적인 거 얘기했잖아. 100점 못 맞아요. 그래.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똑같이 90점을 받아도 대충 공부해서 90점 받은 애랑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시험 기간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90점 받은 애랑 말할 때 태도가 다르다니까. 엄마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해볼게. 가 돼야지. 대충 해놓고 엄마가 봤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90점 나오면 엄마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가? 내가 얘기했죠? 100점 맞아도 공부 대충 해서 100점 맞으면 나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또 나중에 니네 시험 결과 나오면 성적표 걷어. 복사해서 내가 갖고 있어요. 니네 부모님들한테 안 보여줄 거야, 아마 시험 보면. 보여준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엄마가 성적표가 나왔어요. 물어보면 거짓말 치고 학교에서 걷어봤다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부모님들 그걸 어떻게 봐? 니네한테 그쵸? 학교에서 정원표를 주기 때문에 엄마가 보여달라고 그러겠지. 근데 안 보여준 애들 꽤 많다. 그러니까 말로 얼마 맞았어라고 뻥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냐? 단순히 시험을 못 봐서? 그건 아니야.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 본인도 양심에 찔리니까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야. 저번에 특강 때 얘기했던 거 연장선인 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준비 기간 동안에 중간고사가 됐건 기말고사가 됐건 시간 투자를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대비를 미리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니? 당연히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를 최대한 시켜주죠. 보충도 많이 시켜줄 거고 많이 할 거란 말이야. 시험 기간 되면 보충 많이 해요. 남아서 평일에도 남아서 숙제 시키고 가고 그런 날도 있어. 왜냐면 시험 기간에 아무래도 문제 푸는 게 많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첫 시험이 곧 이제 오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거든. 뭐 계약이 연기되는 건 나중 일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잘 귀담아 듣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최소한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건 사실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최소한 언제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이 중간고사는 과목이 적다라는 이유로 2주 정도 돼요. 어찌저찌 돼요. 과목이 몇 개 안 돼. 세 개 보는 학교? 돼요. 두 개 보는 학교? 영수 다니면 학원에서 다 해주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뭐 공부하겠어? 뭐 할 거야? 학원에서 내는 숙제 빼고 아무것도 안 하겠죠. 일주일 전에도 PC방 거 물어봐. 할 게 없어. 아, 진짜요? 할 게 없, 당연히 없지. 왜? 학원에서 다 해주는데 학원 숙제만 하면 할 게 없잖아. 막말로.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무한중 다녔던 애들이랑 일부 그 시험 과목 적었던 애들은 프리트도 줬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율과제로 해. 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라. 다른 과목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했지. 답안지에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우리 학교 어차피 쉬워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웃긴 것도 100점 못 맞았어. 90점 못 넘은 애도 있어. 요리 받아 안 받아? 요리 받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해서 잘 봐도 문제인 거지. 그 둘 다 기말 다 망했어. 왜? 그 마인드로 시험 공부 시험 기간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수행 평가가 많았어요. 다 많지. 니네만 많냐? 다 똑같지. 시험 기간에 수행 평가 많아 애들아. 학교 선생님들도 약간 잘못된 게 미리미리 안 해. 시험 기간 니네 한 2, 3주 전 있죠? 그때 몰려있어요, 수행평가. 왜냐면 니네 수행평가 점수 매겨야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미리 하는 선생님들은 일부 계신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대체가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얼마 안 됐을 때 그 많이들 하시더라고. 물론 사정이 있겠죠. 있지만 니네한테 그게 곤욕이지. 수행평가 1학년 때 해봤지? 막 발표 자료 만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 네. PT 만들고 그러면 밤 늦게까지 하고 학원 숙제 못할 때도 있잖아. 안 해. 잠은 자야 되니까. 어쨌든 2학년 되면 그게 더 심해진다고 해요. 수행평가 더 많아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2주 전에 준비한 애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수행평가 때문에 개인 공부할 시간이 없어. 자는 시간 줄여서 일단 시험기간에 자는 걸 좀 줄이긴 해야 돼. 어느 정도 자기가 평소 한 7, 8시간 잤다 시험기간에 한두 시간씩 줄이는 건 그거는 해야 돼. 물론 니네 나이 때 그 5, 2시간 줄이는 게 힘들죠. 잠을 많이 자야 될 나이 때니까.
시험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줄이는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잠을 줄여버리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시험 보는데 컨디션 안 좋은 거 어떻게 잘 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선생님이 미리미리 준비해라. 최소 3월 말에는 시작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사람 마음이 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그때가 되잖아. 거목이 적으니까 여유 부려. 여유 부려요. 네 과목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 다섯 과목까지 보고 여유 부려. 그 중에 영수는 학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세 개만 하면 되잖아. 네 개 보는 학교 두 개잖아. 여유 부려. 두 개니까 2주 전에 하면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건 안 돼. 알았지? 두 개 보는 학교는 뭐예요? 영수 봤다 고지네 학교.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 그걸 영수를 더 해야죠. 지겹도록 해야죠. 더 나오고. 알겠어요? 영수만 보면 정말 영어는 모르겠는데 수학은 학교에서 시험지 딱 받았을 때 30분 내로 다 풀어야 돼. 그 정도로 해야 돼. 난이도에 어떤지 그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해놔야 돼. 지겹도록 문제 푸는 시간도 단축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니네는 서술형이 있잖아. 서술형은 머리로 알아도 쓰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연습도 학원에서 나중에 서술형 챕터가 있어서 시켜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는 그거에 대한 좀 경험이 없으면 기말고사 때 다 무너진다는 거고 안 해봤으니까 할 줄 모르는 거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기간에 10시간 동안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공부하고 이런 게 니네 시험 공부할 때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물론 집에서 하는 거랑 좀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 그렇긴 한데 그게 은근 무시 못하는 게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도서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앉아서 얌전하게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 뭐 막 베베 꼬고 누워있고 의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있고 그런 애들 되게 많다. 평소에 그렇게 앉는 애들이 아니야.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 몸이 많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정말 고문인 거지.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 가고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버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이 거부하는 거야.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방학 동안에 오래 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니네가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걸 지켜보니까 많이 적응했어. 지금 이게 하루 분위기 자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분위기를 끌고 갈 필요성은 좀 있어요. 알겠지? 뭐 앞으로도 학원에 10시간씩 남아서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방학 때 이제 이번 달까지 두 달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하거나 할 때 분명히 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어서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경험을 딱 이제 방학 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놨으면 중간고사 기간에 풀어지지 말고 과목 적다고 풀어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한 달 전부터 준비. 선생님 저희 두세 개밖에 안 보는데요. 그러면 두세 개를 다른 학교 대여섯 개 보는 학교처럼 똑같이 공부를 해야 돼. 물론 시험 안 보는 과목을 시험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보는 거에 집중을 하시되 남들이 하는 수학 문제가 100 문제를 자기는 더 하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겹도록 풀어야 돼. 그래서 딱 선생님이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했을 때 선생님 시간이 남았어요.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가 아니라. 근데 아쉬운 건 작년에 재작년에 애들 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 본 사람은 못 봤어. 100점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시험 90점 넘은 것도 거의 없어. 지금 끝나면 전화해요. 니네가 해야지. 내가 왜 해? 전화해주세요. 선생님이 내가 한번 욕부터 하죠. 왜 전화 안 해요? 근데 전화 안 하는 애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못 봤으니까 전화 안 하는 잘 봤는데 전화 잘 보면 바로 전화 오지. 까먹었을 수도 있죠. 자고인데 전화 와 심지어. 왜? 했더니 100점이요. 선생님 뭐라 해요? 왜 깨웠어요? 끊치고요. 졸려지겠는데 농담이고 잘 봤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점 맞춰야 하는데 많이 왜곡되는데 잘 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결과에 순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당당하게 이제 선생님한테도 그러고 부모님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막 숨기고 도망가고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근데 매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도망다녀. 자기가 봐도 열심히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도 여기 8명이잖아 세영이까지. 안 그러네 사람이 생겨. 다 내가 말한 걸 지킬 거라 당연히 기대하진 않는데 적어도 나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시험 공부는 무조건 4주 전에 하는 게 맞아. 그리고 4주, 5주 전부터 준비하는 애들은 높은 확률로 다 잘 봤어. 왜? 시간 투자 많이 했잖아. 항상 보는 건 그래. 시험 공부하는 애들 티가 나고 있어. 4주, 5주 전에 다른 과목 책 피고 쉬는 시간에 문제 풀고 있어. 아주 적은 애들 이제. 아주 적은 애들. 주말마다 도서관 가고. 도서관은 언제쯤부터 붐비겠어? 2주 전부터 붐비야. 웃기죠? 그것도 좀 집중해보겠다고 도서실 다니시죠? 시험기간에 선생님 때는 고딩 때만 다녔는데 요즘은 도서실 워낙에 많으니까 집에 근처에도 있어요. 스터디 카페도 있죠? 집에서 평남보다 하나만 건너면 시간 결제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태그 찍고 들어가죠. 초차 시설 좋아져. 제 공부하고 나랑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만. 이만큼 공부 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더만. 도서관 편의시설도 많고 저는 자판기도 먹을 것도 있잖아. 좋은데 라면도 팔던데 볼까? 자판기도 같은 거 있던데 자판기에 라면이 있어요. 그 스터디룸, 그 스터디룸도 있어가지고 과외도 하더만 거기서 시간 끊고나서 선생님이 시간 끊어주시면 저희도 드릴게요. 스터디룸 그 이용 고객이면 할인도 해주더라고. 무료 있던데 막 5시간 한 달에 5시간 무료? 예약하고 그렇게 해주던데 아무거나 해봤을 때 되잖아. 화이트보드 있더만 유리벽으로 다 이렇게 쳐져 있네. 쌤이 해주세요. 쌤도 왜요? 꼭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서 은혜를 봐야 되니? 저희 근처에 별하도 도서실이라는 데 있거든요. 아, 옛날에 과외할 때 한번 가본 거야. 그때 걔를 하고 다니는 애가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 좋더라고. 걔는 이제 5강 풀게 시키네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했다가 욕하면서 혼내려고 집에서는 욕을 못 하는 거야. 거기 가서 혼낸 거지. 때리면. 엄마 좋아하지 않아요? 욕하고 때리는 거. 좋아하죠. 근데 왜 못해요? 원래. 욕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욕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욕이라는 게 기억이 특이하지. 야, 욕이라는 게요. 번호풍이요, 번호풍. 야, 이 찐따야 이러고 있잖아. 집에서 찐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도 있죠. 야, 이 섭섭한 녀석아. 진짜 찐따야. 어쨌든 얘들아, 어? 일단 이번 남은 한 달도 열심히 좀 다음 주부터 다 하잖아, 우리.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주는 특강이 이제 땡겨졌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어지간 하면 메인 교재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한 시간 정도만 자습시키고 보낼 거란 말이야. 두 시간? 언제요? 차 타고 가야지. 이제 5시 20분에 차를 타고 가야지. 그때 보내줄 거야. 근데 교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이야. 알았죠? 안 돼, 개인 복습 교재까지 해서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바뀔 거야. 일단 세훈이 남겠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일인 거고 얘는 시험이 이제 시험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뭐 결과가 어떻게 됐던 선생님의 결론은 3월 말부터 준비를 해. 되도록 알았죠? 대부분 과목수 적을 거야. 그리고 시험 기간이 변경되거나 과목수가 조정되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그렇게 되다 하더라도 작년에 중간고사를 안 봤던 학교도 시험 기간에 똑같이 이벤트 했어.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했어. 근데 그 친구도 사실 자기가 실제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나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장난치면서 공부했어. 애들한테 막 농담 걸고 쟤네들이 시험 봐야 되네. 엄청 혼냈죠. 지는 시험 안 본다고 여유 부리니까. 왜 시험 안 봤어? 학원에서 보는 모의 테스트도 똑같이 다 봤어. 니네도 그렇게 니네도 똑같이 할 거야. 시험 안 보는 학교 일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기간처럼 똑같이 지도를 할 거야. 왜? 그래야 돼.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 시험 기간이라는 걸 경험을 쌓아야 기말고사 때 그래야 대비가 더 잘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과목이 적당하더라고. 알겠니? 그게 필요한 거야. 얘네 그리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개인 문제집은 아직 거의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안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목이 적으면 그때 그 문제집을 하나씩 좀 풀어. 그게 딱 좋은 거예요. 2학년 알겠죠? 그래서 할 게 없으면 선생님이 프린트도 만들어줄게. 난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과목 적다고 여유 부리면 결국엔 기말고사 때도 악영향이 생겨요. 우리 내가 얘기했잖아. 중간보다 기말이 대부분의 시험 난이도로 올라가. 근데 중간고사 대충 했던 애들이 기말고사 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더 안 하죠.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면 안 된다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학년 된 애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애들 많아. 아, 영어 수학만 잘 보고 뭐해. 의미가 없죠. 전 무슨 뭐 세상에 과목이 영어 수학밖에 안 했어. 수능을 뭐 영어 수학만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후회 없는 결과를 받고 싶으면 당당하게 나서고 싶으면 아무리 적어도 4주 전에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과목이 적어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과목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라. 시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팁 같은 거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 텐데 교과서를 너무 등한시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 평가만 본 것 같아. 수학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는 나중에 시험 때 비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게 시켜. 책을 프린트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적어. 얘 교과서 있잖아. 해서 주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거든. 교과서가 기본이야. 그리고 수학 니네 나중에 지금 교과서 안에 안 받았지 2학년 거. 책은 받았어요. 몇 개 받았어요. 펼쳐서 보시면 다 받았는데. 다 받았어? 수학책 나중에 한번 펼쳐보시면 개념 설명 진짜 잘 돼 있어요. 증명 과정 같은 거 있잖아.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설명해 준 것보다 더 잘 돼 있는 책도 있어. 막 그런 걸 한번 좀 눈으로라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참 공부가 잘못된 게 교과서는 그냥 팽개 쳐. 문제지만 드립다 푸는 거야. 물론 안 하는 거보다 낫긴 한데 이게 다른 과목은 문제가 생겨. 역사, 과학 이런 거 있지. 교과서 먼저 읽어봐야 돼. 근데 애들이 공부 됐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 교과서 버리고 그 교과서에 딸려 나오는 자습서 있죠. 시중에 파는 거 그것만 풀어요. 공부가 안 되거든요. 자습서는 개념 설명이 그렇게 잘 나와있지가 않아. 그래서 니네가 시험 공부 타과목 얘기하는 거야. 역사, 과학 같은 거. 교과서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일단 안 할 수밖에 없지. 왜 시험 공부를 이전부터 하는데 교과서 보고 문제집 풀 시간이 있겠어? 당연히 없죠. 근데 4주년부터 하는 애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 교과서부터 다 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시간이 남지. 왜냐면 4, 5주 전에는 수행이 없잖아. 그냥 주말마다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서 먼저 해야 돼, 니네도. 알았냐? 이건 니네 꼭 지켜야 된다. 다른 과목 할 때. 모든 과목은 교과서 먼저 보는 거야. 근데 일부 학교는 교과서를 안 쓰고 그 프린트 있죠? 학습지? 그걸로만 하는 과목 선생님이 계신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보긴 해야 돼. 교과서를 아예 안 쓰는 학교가 일부 있어. 그럼 그때는 학습지만 공부하면 돼. 근데 학습지도 안 해? 그 출판사에 나오는 그 교재 교과서 출판사에 나오는 문제집만 봐. 그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야. 타과목 못 보내도 공통점이 다 그래. 문제집만 봐. 교과서 아예 안 해.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 내내 지켜야 돼.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교과서 볼 시간이 없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안 하니까 못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 4, 5주 전부터 준비하는 애들은 얘 지금 어지간하면 잘 본다는 거야. 높은 학교. 단순한 거야. 지겹게 봤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교과서를 통으로 다 외우더라고. 하도 많이 보니까. 역사책을 다 외웠어. 몇 쪽에 내용을... 그것까지는 아니고 내용을 다 알고 나가. 원래 외워야 되는 포시하는, 원래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책을 안 보고 그냥 문제집만 푼다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문제 따다가 맞는 걸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냥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부터 보는 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4주 전부터는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도 4주 전부터 했어. 시험 공부할 때. 아무튼 얘들아 중간고사 대비기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라. 선생님의 결론은 그거다. 알았죠? 하시고 뭐 2학년 1학기 거는 내가 늘 얘기했지만 개인 문제집을 지금 하라고 내가 강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이미 산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여유가 되면 조금 한 장씩이라도 풀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2학년 1학기 거 복습교재가 학원에서 들어가면 그거에 맞춰서 푸는 거는 좀 하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걸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 시작됐고